저는 무릎이 없어요. 유부남이랑 놀면 무릎이 이렇게 그러면. 되더라고요. 그래서 춤을 추고 마지막에 이걸 했어요. 마크3 전날에 뭐 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? 부모님 집에 여자친구와 함께 갔습니다. 예신님이랑 같이 밥만 먹고 올 줄 알았대요. 근데 제가 이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우리 승리호 볼까? 그래가지고 피곤해. 에이치 없어 진짜. 승리호 넷플릭스 영화 보자고.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망설이고 밥 가면 어떡하지? 나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 졸리다 야 자고 가자 이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막 아이 맞아 야 이불을 새로 해놨어 나 여기서 자고 가 얘들아 이럴까 봐. 그럼 거기다 대고 아닌데 집에 갈 건데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못했어. 외박이 안 돼가지고 아직. 그럼 거기서 승리호 다 보고 가신 거예요? 왼쪽에 엄마? 오른쪽에 여자친구? 저만 재밌게 보고 양쪽에서 엄마도 불편하고 여자친구도 불편하고. 아 진짜. 아 진짜. 근데 저는 승리호 재밌게 봤어요. 그럼 승원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떡할 거야? 결혼하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여자친구랑 같이 부모님 댁에 갔어요. 근데 부모님께서 야 승원아 밥 먹고 승리호 보고 가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? 야 가서 사과 갖고 와 승리호랑 같이 보면서 봐. 뭐? 나 이런 사람입니다.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? 사과를 깎아와라. 사과 깎아야지. 괜찮아. 가면 나 장모님 얻고 다녀. 진짜 동물들이랑 이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. 아까 다 키워줄 사람 돈만큼 바쁘면 더 좋아. 얘는 돈 많이 들어. 난 진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돼. 저는 컴퓨터도 들고 가고요.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매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주인님의 일일 퀘스트 제가 책임집니다. 대신 나 이겨줄게. 오늘 왔어. 오늘 고생했다. 뭐 반겨줄게. 원래 애완동물들이 그 반겨주는 맛 지키는 거잖아요.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 들어오면은 아 내가 왜 사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싶을 때 이제 무웅이나 강아지 뛰어와서 이제 아이 주인 와시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아 이거구나 한다잖아. 방에서 노트북을 들고 도도도도도도도 문 앞으로 간 다음에 주인님 오늘 사냥금 이만큼 했어요. 봐주세요. 이겨지. 이쪽이 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. 너무 난 것 같기도 하고. 저는 무릎이 없어요. 유부남이랑 무릎이 이렇게 되더라고요. 양쪽 꿀키. 한쪽 꿀키. 다 가능하죠. 예전에 흥선이가 세아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. 뭐 진짜 쓸데없는 부탁이었는데 네, 싫어요. 이러니까 해주세요. 그래서 무릎 꿇어요. 이랬더니 형 잠시 꿇어서 해주세요. 왜 이러세요. 유부남이 첫째 조건. 무릎만 잘 꿇어도 뭐 웬만한 분쟁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죠. 그럼 김세아는 절대 무릎 안 꿇나요? 근데 무릎을 꿇을 상황이 있을까? 회사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마이크 방송을 맞춰야 돼. 내가 떼가 그래서 맞춰야 돼. 그럼 잘라야 무릎 꿇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해. 무릎으로 인 좀 찍어버리네. 아이 까부르지키네.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. 니킥이었고요. 아 부럽다. 흥한이가 부러워? 후배한테 니킥을 날릴 수 있는 상상을 해보고 있다. 너무 후련한데? 날려 너는 내 후배가 아니야. 오 나 너무나 반갑다 진짜 너무. 아 뭔 소리야. 아 왜? 너는 내 동료야. 아 동료의 증표다. 동료의 증표다. 동료 왔네. 우리 동료네. 저희가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. 벌크업 좀 시켜줘. 이제 내가 문빵 해야 되거든. 됐다. 색깔이 참 이거 뭐 똑같이 됐잖아. 김세아가 둘이잖아. 자 김원아 인간 이것은 통보 협상에 없다 여지 다음 주 휴방 일주일 이상.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근데 무릎을 꿇을 상황이 있을까? 정말 죄송합니다. 야 나 나쁜 거 시키고 이 무릎 꿇는다고. 간다 설명 지금부터 들어라 잘 귓구멍 열고 다음 주 저희 스튜디오 다른 부서 주인 부서가 사용한다. 우리 갈 곳 없다. 플러스 저희가 이제 2021년에 되게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가장 먼저 할 건 유튜브 채널을 분리할 겁니다. 태아 스토리 풀 영상이 올라가는 채널이 따로 올라가요. 채널 아트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거랑 프로필 이런 것도 바꿀 거고요. 드디어 나 이제 마코 투코 안 쓰는 거야? 우리 팬아트만 돌려먹기 안 하는 거야? 안 해. 예스! 너의 그거 이 방은 네 거야. 예! 나이스. 뭐? 일주일 휴방 트럭맨 좀 볼래? 아 트럭을 여기다 보낸다고? 우리는 확률도 조작하지도 않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휴방으로 트럭을 태우기엔 너무 싼 거 아니냐?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아쉽지만 빨리 일주일 있다가 김전임 아니 나 울고 있는데? 야 빨리 표정 바꿔. 좋댄다. 놀랍게도 김전임도 출근합니다. 다음 주 출근해요. 아시죠?
너만 몰랐네요. 풍성은 안 하지만 출근을 해서 그 지루하고 지난한 서류 업무를 같이 쳐야 됩니다. 아니 나 내 자리에 앉아서 타이핑 치고 있으면은 뒤에 정선이가 오 회사 온 같다 했다니까요? 아니 나 회사 아니라고 그냥 세평 통보나 주쇼? 회사 생각도 하는데 아니 다 쳐다봐 가니까 자리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야 미어캣이야? 약간 부끄러웠어 근데 나는 흥선이가 옆에 계속 같이 있어줄 줄 알았거든? 근데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이제 인사팀 분이 저보고 어? 수수해지셨네요? 사람들이 편해서 요즘 뭐 화장을 안 해요 흥선이 옷 갈아입는데 제가 흥선이랑 놀고 있었거든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거든요?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충만이가 옷 갈아입고 쓱 들어오더니 제 얼굴 보면서 빵 터지면서 와 니 진짜 예쁘다! 이러는 거예요 와 나 개열받아! 아 내가 요즘 좀 많이 수수한가? 나는 너무 행복해 일터가 아이 참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다 미역회처럼 쳐다봐요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들 지나다니니까 들어가면 막 오야 새한가 봐 이런다고요 나 진짜 나이스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나 완전 진다야 여기서 진다 대결하면은 나 거의 상위권이야 천하제일 진다 대회 한번 해? 여러분은 저한테 빼앗긴 낯사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난 진짜야 춤출에 앞에 무대 나와서 그래서 춤을 추고 마지막에 이걸 했어 하나도 안 취했어요 여러분 의식을 하나도 없어요 그때 미국 춤을 췄다고? 아니다 왜? 이거는 야영 가서 한 거고 나 코구마 성대사 했어 얘들아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어 입을 지지게 자고 와 김성호 이걸 했어 이러면서 아, 뛰어다니진 않았니? 아, 안 했어 진짜 다행이지 다행이다 야 태 그 우리는 대학교 때 술을 큰 사발이나 이런 거에 놓고 술을 잔뜩 따라놓고 너네 의리게임 할 테니까 다 마셔 이런단 말이야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다 그걸 먹기 시작했어 마지막에 걸린 여자애 하나가 그걸 못 먹는 거야 여자애들을 오 흑기사 그렇다. 아무도 널 안 불렀어? 아니 나 나갔지 왜냐면은 걔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비켜 하고 내가 이렇게 딱 먹었어 먹고 나면 그래도 고맙다 라거나 야 좋다 라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 딱 먹고 내려서 여자 동기를 딱 봤어 근데 여자 동기가 네가 그걸 나와서 왜 먹어라는 눈빛인 거야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그 경멸의 눈빛이 아직도 익혀지지가 않는 거지 친하지도 않는데 뭐 저러고 이상한 소원 말하는 거야 누나들 진짜? 그리고 또 선배들이 분위기를 몰아간다고 충만이 멋있다 밥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밥 뭐 밥이라도 사라 그랬더니 야 나 그렇게 하지! 저도 그냥 맛있거든요? 님한테 관심 없거든요? 좋냐? 이렇게 나 그때 말하지. 완전 진다라서 다 내가 오히려 미안했어 왜? 내가 미안하 너도 당당하게 말하지 저 술값 덜 내고 최대한 많이 마시려고 마신 거거든요 저 술 좋아하거든요? 나 그렇게 걔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에 너무 미안해 저는 근데 진짜 그거였어요 과에서 아싸 거기. 근데 댄스 동아리 다니나고 그러니까 과에서 아싸가 됐으니까 여자 아니 그 사람이 많은 예신님이 사람이 많은 괜찮은 거 댄스 동아리 들어간 이유가 여자 때문이었어? 오빠구나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사람이 많은 들어간 거예요? 대학교 때는 여자만 쫓아다닌 걸로 고등학교까지 벼르고 있는 거지 아, 학생만 돼봐라 내가 진짜 와이프가 보고 있으면 안 되긴 한데 근데 흥선이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흥선이가 CC 와이프가 CC야 하기 전에 1학년 때 같은 과 여자애가 저한테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좀 예뻤어요 그래서 좀 날 좋아하나? 싶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시를 하고 알고 보니까 내 룸메 때문에 저를 끼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건 흑역사가 아니잖아 진짜 너가 여자애가 좋아하는 줄 알고 우스댄 게 뭔데 내가 고백을 했죠 아 요거래 심지어 나중에 둘이 사귀었어요 저 고백해야 돼 뭐라 했어? 좋은 친구로 낳고 싶다 아 둘이 사귀었다 그랬지 내가 남자 하면 야 그 흥선이가 나한테 고백했잖아 기억나? 술 먹으면서 둘이서 와 평생 술 한 줄이야 아, 그때 흥선이가 나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너가 흥선이 자기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고백했어 언제 고백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었다며 와 나 그때 생각하면 재밌긴 해 그냥 세평 통보나 주쇼 1등 주쇼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예전당으로 올려드릴게요